대전 최초의 청사 건물인 옛 대전부청사가 52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. 대전시는 오피스텔 신축 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옛 대전부청사를 총 342억 원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등록 문화재 추진 과정을 통해 원형 복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. 1937년 중공대 근대 모더니즘 건축 양식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옛 대전부 청사는 대전 상공회의소와 청소년회관으로 활용되다 1996년 대전 상의가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민간 소유로 넘어갔습니다.